아, 도착했다. 아유. 아유.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여기 왜 이렇게 산중턱에 있는 거야? 아, 여기 맞아, 맞아. 여기가 내가 오고 싶다 했던 그 곳이야. 우리 애들보다 내가 여기 너무 오고 싶었다고. 근데 어린애 거 아니고. 근데 나도 그걸 보기 위해서 정말 긴 밤을 지샜다고. 아이, 그럼 나도 밤을 설쳐버렸어. 어, 니는 기대도 안 되니? 어? 아니요, 뭐 당연히 기대는 되지. 신기하잖아, 솔직히.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이제 출발해볼까? 내가 티켓은 애매해서 벌써 끊어왔다구. 아빠 멋지네. 여기가 바로 어? 아유, 세상에서 제일 큰 아쿠아리움이야. 어, 이건 뭐야? 물고기도 아니고 이건 뭐죠? 친구로. 아,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건 뭐죠? 아, 이거는 저희 아쿠아리움에서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쌀벌레입니다. 아, 쌀벌레요? 아, 쌀벌레를 엄청 크게 키웠네. 아, 어쨌든 여기 티켓 제가 내자 애매했거든요. 여기가 바로 그거 맞죠? 그거,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세계 최초로 있는 인어공주가 있다는 그 아쿠아리움이 맞습니다. 아, 인어공주. 애들아, 여기가 바로 인어공주가 있는 곳이라고. 와. 아쿠아리움에서 인어공주를 볼 수 있다니. 이거 통화 속 이야기 아니야, 이거? 야, 빨리 들어가고 싶다. 어. 일단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저희 아쿠아리움에서 첫 번째 보여드릴 물고기 바로 이겁니다. 엔젤피쉬? 아, 이거 천사네, 이거 천사. 어? 이쁘잖아. 오. 이쁘다. 우와. 짱이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굉장히 생소한 물고기인데요. 아, 엘보루 제브라 소미탱? 와. 옐로우 제브라 소마탱? 와, 이름도 아이고. 어렵네. 어? 밥반찬으로 맛있겠다. 밥반찬으로? 그러게 말이야. 좋아, 좋아, 좋아. 다음. 아, 그 다음은 또 그냥 뭐 괜찮은 물고기 하나인데 비켜보세요 이거. 아, 엑소인데 엑소. 오, 엑소틱 피쉬. 어. 아니 근데 이런 물고기 말고 좀 시시콜콜한데요, 예? 뭐 갑시다. 나는 이거. 저희 아쿠아리움이 시시콜콜하다고요? 그럼 일단 따라오시겠습니까? 아니, 난 재밌는 거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리뷰가 좋아서 왔더니, 어? 아이고, 어휴. 물고기들이 그래도 많네. 와, 이거 봐봐, 어? 우와. 멋있는데, 어, 이거 뭐야? 어, 오, 구피네, 구피. 어, 구피가 엄청 크네. 원래 작은 물고기인데. 야. 완전 이쁘게 생겼어. 아이, 그러게 말이야. 생겼네. 그건 아니고. 리아는 신기하지도 않니? 반응이 없어? 아빠. 어. 아, 맛있게 생겨서 할 말이 안 나와. 아, 그렇구나. 너도 신기하게 있으면 그때 뭐 나한테 말해봐. 어. 아이씨, 빨리빨리. 어, 인어공주가 보고 싶다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큰 물고기들이 다 전시되어 있는데. 야, 이건 뭐야? 오, 눈이 하나네. 뭐니까 사이클롭스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망치야, 망치 이거. 망치, 어, 어, 그래, 그래. 자, 일단은 저희 아쿠아리움에서 보여드리는 첫 번째 체험종 바로 상어지. 상어에게 밥 주기 컨텐츠인데요. 오, 재밌겠다. 야, 이거 진짜 엄청 큰 상어네요. 이거 얘한테 밥을 줄 수 있다고요? 와, 이런 맞습니다. 이런 건 다른 아쿠아리움에 없는데. 저희 아쿠아리움은 특별히 상어를 열심히 저희가 잘 조련을 해가지고 이 상어는 온순해서 절대로 저희를 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유. 자, 보시다시피 여기 이 생선을 여기 이렇게 가득 이렇게 챙겨놓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먹이를 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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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시지? 오, 오, 상어한테 물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상어가 당황하고 있는데? 오, 안돼. 아, 얘들아 안쓰럽게 됐다. 어, 상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 그러니까 말이야, 어? 저 아저씨 맛있나 보다. 아이고, 나도 저 아저씨 먹고 싶었는데. 아, 아저씨, 아저씨, 아유, 아유, 살아오셨군요. 아유, 상어, 아유, 아유, 상어는 정말 위험합니다. 예. 아, 제가 먹이를 준다는 게 그만 실수로 저를 먹이로 줘버렸네요. 아, 네네. 다음 존으로 고고룬. 아, 이건 뭐죠? 아, 이거는
이름을 읽은 심해서 제가 어렵게 데리고 온 바로 좀비 퍼트, 이름하여 좀비 거북이라는 건데요. 야, 좀비 거북이. 오, 살아있긴 하네요. 아이고. 맞습니다. 이 친구는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죽여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재밌는 게 많네. 신기하네. 오. 오. 이건 뭐죠? 이건 바로 해마. 이름하여 중국어로 하면 해마고 한국어로 하면 바다말. 이름하여 해마입니다. 아, 그러면 이걸 이게 바다의 말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또 바다말 체험관이 따로 있으니까 일단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빠 해마에 초장 찍어 먹으면 개꿀맛이겠다. 어 잠깐만. 어 이거 인어공주잖아. 어유. 이거야 이거 얘들아 이거야 이거. 어? 야 진짜 이쁘다. 어? 야. 맞습니다. 이게 저희 아쿠아리움의 명물 바로 인어공주인데요. 그래 노래를 부르는 인어공주래. 야 이거 진짜 이쁘게 생기지 않았니 얘들아? 어 또 뿅뿅. 어. 오. 얼리아야 무슨 짓이야 이거? 뭐 들어가 볼 셈이야? 어? 뭐야? 어, 리아야. 어, 인어공주가 변했어. 문 닫아, 문 닫아. 어, 문 닫아. 오. 어, 아저씨, 저희 아들 좀 살려 주세요. 이거 안 되겠구만. 내가 도와주러 가야겠어. 어이구, 이거 노래를 부른 이쁜 인어공주 알았는데 이거 이, 어? 노래로 사람을 유혹해서 잡아먹을 셈이었나봐. 무서워. 어이 무서워라. 얼굴 좀 봐요. 아저씨 빨리 다른 데 가요. 아유.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체험존으로 가실까요? 네네. 다음에 보여드릴 곳은 바로 바다말 체험관인데요. 자세한 건 이 아저씨가 알려줄 겁니다. 오오오. 안녕하세요. 바다말 체험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바다말 조련사 대태기입니다. 오, 와 이게 바다말인가요? 와 이거 진짜 말처럼 생겼네. 저거 멋지죠? 야 이거 왜 누워있는 거예요? 이 친구 왜 자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못된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게으름을 피울 때는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주면 오, 저기 뒤를 채고 일어납니다. 맞을까봐요. 와 와 이거 그럼 어떻게 타고 다니는 건데요? 촛 요렇게 멋지게 타고 다니는 거죠. 야 이거 나도 타고 싶다. 정말 이거 저도 한번 체험해볼래요 아저씨. 어 일단 넌 누워있고. 어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상자 안에 오 바다말들을 길들일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 스펀지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것도 아니고. 오? 이제 바다말들은 샤워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샤워할 때 이렇게 스펀지로 문질문질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탈 수 있거든요? 아이 그렇구나. 어. 내가 닦아줄게 바다말아. 어 너도 기분 좋지? 어 이 녀석이 어 내가 이 녀석이 주인이 됐어. 어유. 어 나 다쳤어. 야 아저씨 이거 바다말이 엄청 빠른데요. 어. 야 바다 바다말은 물에서 굉장히 빠르고 이제 지상으로 나오면 느려집니다. 야 진짜 바다말이네 이거. 와 꼬리도 봐 꼬리. 어. 어 이거 바다말아 뭐 졸리다고 알아서 채워줄게. 자장. 어 또 자네. 어 이거 귀여워라. 우와. 아야. 아 리아야 바다말에 그렇게 거치게 달아서는 안 돼. 걔도 생명이라고. 아유 그만해. 어 그만해. 이러다 바다말이 한 마리가 줄두로 쓰러지겠어요? 아니. 이어서 좀 말려보세요. 아 이럴 땐 말이죠 회초리가 아니라 검을 들어야 돼요. 아 리아야 내려봐. 내려봐. 바다말도 이제 잔데. 자 재워줘. 아니? 아이고 자자. 영원히 잠들었어. 야 이 친구 아유. 한 마리에 1억이거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다음에 가보죠 아저씨. 여기요? 네 조용히 하세요. 네 어여 갑시다. 여기요? 다음에 보여드릴 코스는 아 네네네네네네 저희 아쿠아리움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이걸 보기 위해서 꼭 아쿠아리움에 와야겠다 그렇게 꼭 선정된 최고의 장소 바로 이야 이거 진짜 물고기예요? 이야 이거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영상이 동영상이라는 거죠? 동영상. 예, 이거 자세히 보면 이거 다시 보기로 다시 얘네들이 백스텝 하죠? 스크린이에요 이게. 아닌데 진짜 같 진짜 같은데 아닌데 안 돌아가는데 어 멀쩡한데. 아니요. 어 지금쯤 이제 돌아가거든요. 보세요. 어, 야, 야, 돌아가네. 아, 동영상이었네, 얘들아. 아 어쨌든 그래도 막 아쿠아리움 온 거 정말 잘한 거 같아. 정말 재밌었잖아, 그치? 그럼. 아이 그럼. 아유 정말 재밌었는데. 어유 리아는 그 해마를 또 타러 또 가나 봐. 어 어디 가 너? 아 네, 일로 와. 해마가 또 죽으면 안 돼. 아유. 아 어쨌든 아쿠아리움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 또 오자.